자, 코스모 신소재 대안주 두 분이 주신 종목 공개해드리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매출 구조와 변화 관련돼서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대주전자 재료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양극재 공격적인 투자 역시 코스모 계열입니다. 코스모 화학을 주셨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와 코스모 화학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바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볼까요? 대주전자 재료를 주셨네요. 네,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에 동참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동참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는 전자재료 쪽의 대부분, 특히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하는 쪽, 이쪽이 전기 움직임을 좀 빠르게 만드는 대표적인 관련된 전자 소재죠. 이쪽이 매출 비중의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LED용 형광체라고 하는 LG화학 형광체를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네. 세계 2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보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좀 더 모멘텀이 부각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쪽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LG화학 파우치형 배터리에 상용화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하이니켈계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많이 쓰는 게 천연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천연 흑연이죠. 네. 그 음극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앞으로 대세는 실리콘을 사용한 실리콘 음극재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게다가 또 조금 더 첨가제를 사용하게 되면 고속 충전까지 나아가서는 무선 충전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성장은 상당히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연평균 한 76% 정도 성장해서 아마 2027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뒤 가게 되면 거의 이제 지금 사용하는 음극재를 넘어선 비중까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주전자 재료 쪽에서는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월 한 40톤에서 지금 월 150톤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빠르면 이제 올해 말까지도 이런 투자의 결과를 좀 이끌어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는 전도성 페이스트나 LED용 형광체가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서 작년 실적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45% 증가해서 약한 2천억이 조금 안 됐었는데 영업이익도 176억대, 한 95% 증가하면서 이 빠른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래도 비싼 거는 약간 있겠죠. 시총이 1조 2천억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빠른 성장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점점 높아진다. 이런 쪽의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를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역시 이 코스모 신소재처럼 조금 함께 동참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좀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 윤여민 팀장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사실은 좀 관심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이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국내 최초로 황산 코발트 공장을 순수 국내 기술로 좀 건설을 운영할 정도로 습식 제련 분야에서 상당히 최고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먼저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은 한 565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성장성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까지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분기 실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에 따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산화 티타늄 공장이 좀 전기 보수 때문에 좀 살짝 좀 늦춰지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황산 코발트 사업 역시 좀 코발트 단가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이 회사가 폐배터리 관련돼서 좀 리사이클 사업을 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와의 어떤 좀 연결 사업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그룹 내 자체에서도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화학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소재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지금 확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2차 전지 양극 소재 사업에서 분명히 좀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좀 충분한 포텐셜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와 더불어서 코스모 화학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었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또 이어가 볼까요? 윤여민 팀장님의 이 코스모 화학, 일단은 이번 주에 좀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제시해 주실 거예요? 예,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 15,000원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충분히 전고점 부근까지도 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살짝 좀 보수적으로 한 2만 5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되신다고 한다면 손절가는 15,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의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이 주셨던 대주전자재료도 볼 텐데, 대주전자재료는 한번 급격하게 지난달에 올라왔다가 지금 김이 쭉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가격 전략? 네, 좀만 힘냈으면 좋았는데 부각을 받다가 시장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이런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계속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에서 부각받는 종목들 찾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거의 이제 저점대를 살짝 이탈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박스권의 하단부 쪽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 중요한 주봉상에서도 지지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약간 지금 가격 한 지난 저점대 부근해서 적어도 한 7만 9천 원대 부근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 부근인 10만 5천 원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는 7만 5천 원대로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고 해도 조금씩 계속 모아가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김민수 대표님은 계속 좀 모아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포인트를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윤여민 팀장이 알려준 함께 코스모화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코스모화학과 대주전자재료를 대안주로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은 여기까지 좀 확인해 보겠고,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뭐 대비책이라고 해야 될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좀 멘탈 잡아야 될까요? 두 분께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부터.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선물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반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결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좀 이제 FOMC 주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뭐 하루에 대한 하루하루 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FOMC 주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변동성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요일에 미국 옵션 만기일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상당히 변동성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온전히 좀 받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주식의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시장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 오후에 좀 밀린 것처럼 그럴 때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좀 반등시마다 좀 주식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어떤 그러한 보수적인 대응으로 이번 시장, 이번 주를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비중 좀 줄이자,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네, 시장이 연준을 못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선 진짜 날 못 믿어? 어디 한번 봐라 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 물가 상승률을 2%로 맞췄습니다. 네. 그러면 2% 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8.6%대, 앞으로 2%대,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시장의 또 불안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는 종목들은 좀 손절이라도 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게 계속 좋겠다.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노출돼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식을 좀 위험한 것들은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서 오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